을 본문에 보면 시인이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시인이 산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원문에 보면 이 산은 산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산, 저 산을 바라본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산들을 본다는 표현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나는 찾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산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노아는 아라라산에서 홍수를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 준비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호랩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노예 생활에서 구출해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시온산에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온 세계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엘리아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닫혔던 하늘을 열고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산상수운의 말씀들에 대해서 전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이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시온산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남산에서 500명이 바라보는 가운데에 성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순례하면서 시온산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노래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 올 때에 그들이 여러 산들을 넘어왔고 이제 시온 산이 멀리서 보이는 그 시점에서 내가 눈을 들어 산들을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이어서 2절에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산들 가운데 그 중에 시온 산 거기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산에 대한 해석은 이 산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난관과 문제의 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이 공부는 학업은 아주 높은 산입니다. 입시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들을 넘어서 많은 시험을 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한숨을 돌리나 싶은데 군대라고 하는 산이 다가옵니다. 제대를 하면 취업이라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만만치 않은 산들입니다. 힘겹게 그 산들을 넘어가노라면 원치 않는 질병이라는 산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파산의 산들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넘어온 산들만 해도 힘겹게 턱에 숨이 닿도록 그렇게 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또 산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시인에게 탄식이 나오는데, 어떻게 저 산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령 씨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두 마디로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늙는다, 늙은이는 죽는다. 뭐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더듬는 연약한 인생, 도대체 무엇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받아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게서로다. 나는 저 산들을 넘어갈 자신이 없다. 그러나 내 거친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저 산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순례객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리빙스턴이 성교지로 나가기 전에 부모님들 앞에서 20편 121편을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아프리카로 갈 때에 도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 한 확신 속에 평생을 높은 산들을 넘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온의 노래를 동일하게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의 걸음 여정을 옮겨 놓을 때에 우리에게도 도우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 속에 이 찬송을 부르며 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장례를 집내하면서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계단을 웅구를 해서 내려오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한 성도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숱한 인생의 고비들, 산들,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앞서가시면서 도와주셔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저 천국에 있는 시온 산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 슬픔 속에서 위로와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0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한해 찬송하면서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인은 어째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저 앞에 펼쳐지는 산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내 인생의 어떤 고비와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고백이 다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각 방송사들이 연예인들을 시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원래 요달리 연예인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자씨 아시죠? 그분이 두 메이저 방송사에서 이관왕을 하면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며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받은 사랑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하미모라는 거기에 한 지혜씨는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유리씨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명민씨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를 여기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능도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개그우민이고 MC인 송은희 씨도 주님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때 정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 우쭐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여기 올라오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 우리를 높은 언덕 위에 세우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받아합시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큰 천재지변 일어나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잘못 딛었다가 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산은 우리 눈에 잘 보이는데 내발 밑에 있는 수렁과 웅덩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병원 균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는 넘어뜨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에덴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올 때 흉측한 아주 덩치가 큰 그런 괴물로 들어왔다면 하와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틈방울을 비집고 들어오는 뱀으로 기어들어왔기 때문에 발이 물리고 만 것입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모기 이런 것들이 전쟁이나 재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이런 정신적인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훨씬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지켜 주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보이지 않고 내가 미처 피할 수도 없는 그런 재난들 하나님 막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했습니다. 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정도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잠안 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쪽잠을 자더라도 반드시 자야 합니다. 문제는 그 잠든 시간, 내가 졸고 있는 시간 인식하지 못하는 그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고가 터집니까? 잠을 잘 때입니다. 도둑이 언제 활동해요? 내가 잘 때입니다. 강도가 언제 침입합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다가 심장마비 걸리고 내가 자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밖에 다니면서 사고를 칠수 있는 것입니다. 밤은 무방비의 시간입니다. 사탄이 활개를 치는 시간입니다. 밤 문화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악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방비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움직일 때에 누가 막아주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돌보심이 없다면 우린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10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미치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천사들을 명령에서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받아합시다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여정 걸어갈 때에 그들이 그 뜨거운 열사의 광야 사막에서 일주일만 가면 다 쓰러져 죽는데 어떻게 40년을 갈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덮어주시고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나와서 추위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뛰어주셔서 해와 달이 해치고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해와 달의 기운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계의 항성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 놓으셨어요. 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항성은 목성입니다. 목성 아시죠? 이 목성은 덩치가 큰 만큼 이, 이 중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 우주로부터 이제 소행성들이나 또 이런 뭐 해성 이런 것들이 날라오는데 그런 것이 날라와서 지구하고 충돌하면 지구가 바로 박살나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목성이 딱 버티고 있어서 방패처럼 버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날라올 때다 흡수해 버립니다. 지구까지 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다 막아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그늘이 뛰어서 그들을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조금만 컸어도 지구는 타버렸을 거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적당하게,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 풍성해질 수 있는 만큼만 보내주기 때문에 살지. 태양에서 조금만 강한 에너지를 쏘아버리면 다 죽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의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중력 때문에 이 지구가 공전자전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이지. 이 달의 크기만 조금만 바꿔도 지구는 재난에 다 망하고 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이런 디자인 설계 누가 한 것입니까? 우연히 된 것입니까? 빅뱅 뻥 터져가지고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물리학자 존 폴킹 혼이라고 하는 분은 지구는 창조주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디자인되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의 천, 이 전체가 별들이 제자리에서 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이 지구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과 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우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을 힘입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받아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올 한해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열심히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자녀들도 키우고 이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는 그은혜를 입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편, 20편,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은 내발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웅덩이와 그리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들, 해와 달과 우주 모든 만물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과거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시고 미래 영원까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 말고 내 개인의 문제도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가족도 내가 하는 일들 사업 직장 모든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보서 4장 6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두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연로한 헬리 포드를 찾아갔습니다 당대 최고의 갑부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카네기가 기대하기는 아마 포드의 얼굴에는 온갖 평생의 그 풍상이 다 깃들여 있는 연세가 많이 든한 노인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78세의 헨리 포드는 너무나 밝고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숱한 고비들을 많이 넘어오셨는데 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짐을 저어주시고 내 일을 다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뭐가 걱정할 것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이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내야 할 숙제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아뢰할 수 있다면 자유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산 앞에서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걱정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2019년 20년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 앞에 펼쳐진 산들을 보면서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절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미래 영원까지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 잘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에 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